난항을 겪어 오던 무소속 도의원 후보 단일화가 송건태 후보로 확정됐습니다. 송건태, 정석현 후보는 2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론조사 결과 송 후보가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. 송 후보는 브리핑을 통해 정 후보에게 감사하다며 단일화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정 후보의 통큰 양보로 단일화에 성공했다고 말했습니다. 또 이번 선거에 반드시 당선돼 정 후보의 뜻과 명분을 대신할 것을 약속했습니다. 그러나 정석현 후보께서 대의를 위해 통 크게 양보하심으로써 이번 무소속 후보 단일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.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. 저는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당선하여 정석현 후보께서 이번 선거를 통해 이루고자 한 뜻과 명분을 반드시 대신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. 정 후보는 단일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으며 뒤에서 송 후보를 돕겠다고 밝혔습니다. 또정 후보는 경남도와 통영 시민 간 중간자 역할을 충실히 하고 정치 혁명을 이뤄달라고 송 후보에게 당부했습니다. 그러나 정 후보는 여론조사 오류 등 석연치 않은 부분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으며 송 후보가 제의한 선거대책본부장을 마음의 결정을 못했다며 사실상 거절했습니다. 선대본부장을 만든다는 제가 아직까지 마음속에 한편 선거 관계자와 가족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던 정 후보의 목소리는 들려왔으며 참석한 가족들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.